다리 아픈 거라서 배도 살짝 아프고 가끔씩 그리고 가끔씩 피토 해가지고 병원 갔다가 주관자실에 있다가 또 태어나고 맨날 그랬었어요. 네? 눈이 노라니까 노랗다고 막 놀리고 그래. 그들한테 뭐라 그래? 네가 무슨 상관? 변해가는 모습에 상처받고 울던 다희. 딸을 위해 엄마는 간을 이식해 주려고 합니다. 정말 그때는 이렇게 제 옆에 여태까지 있어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근데 너무 씩씩하게 다희가 잘 견뎌줘가지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딸 생명을 살리는 것도 제가 뭘 못해주겠어요, 솔직히. 수술을 미뤄온 시간만큼 다희의 상태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보통 사람들 황달 수치 이렇게 하면 뭐 1 이하 정도인데 얘가 지금 한 20일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간 경화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미 2년 전부터 이제 이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희한테. 엄마 아빠가 조금 힘이 됐더라면 다희를 좀 더 일찍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수술을 받게 됐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때 이 어린 백성을 어여삐여긴 왕이 있었는데 나라를 세운 이 전하도 아니고 한글을 창제한 이 전하도 아니라면 영토를 넓힌 이 전하인가? 땡, 다 틀렸다. 바로 감수성이 풍부한 감수왕이었으니. 짐이, 짐이 걱정을 해도 걱정이야.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아파 죽겠어. 아이고. 전하, 제가 명약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명약을 어서 가져오너라. 아, 엄마 손은 약손. 뭐 아니야? 뭐야 너 뭐해? 어? 이게 명약이야 이게? 가만보니까 넌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뭐냐 도대체? 그래 나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다. 야 너 그냥 엄빠 해. 엄빠. 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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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삐졌어. 전하 그 대갈공명에게 여쭤보시지요. 좋소. 대갈공명을 모시겠소. 대갈공명.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어이 영감을 빨리 모셔오시오. 마침 어이가 이 병원 안에 있사옵니다. 병원 안에? 그쪽으로 날 빨리 데려다 주시오. 제가 모시겠사옵니다. 네, 어이 가시죠. 영감한테. 어이 영감.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오. 어이 없대. 죄송합니다. 어이 영감한테 데려다 주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복의 처자. 어이 영감을 만나러 왔네. 내일 다시 오셔서 1승에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어허, 감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지금 당장 어이를 불러오너라. 무슨 일이시죠? 어이? 여긴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입니다. 빨리 병실로 들어가 주세요. 어이? 너는 그 오랑캐 아니더냐? 오랑캐? 김간호사, 이 사람들 빨리 내보내. 예, 나으리. 어? 아니 너는 너 넷이 너 왜 여기 있어? 어머, 어딜만 저 아유 대박.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고마워. 너 누구야? 드디어 소녀와 만난 감수왕. 어머 다희야 웃으니까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몇 학년이야? 5학년. 5학년? 5학년이 몇 살이지? 12살. 12살? 30 몇 살인지 알아? 37살입니다. 다희야. 아 옆에 어머님. 어머님이세요? 아 다희가 아빠 닮았구나. 이쁘게 생겼어. 다희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다희 이렇게 이쁜 얼굴에 약간 이 황달 이 증세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이 간이 원래부터 안 좋았던 거야? 3살 때부터? 어 어머니가 우리 다희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어땠어 기분이? 고마웠어요.
고마웠지.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어? 네. 아,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 네. 편지 썼어. 아, 편지 썼어?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보내는 사람 딸, 받는 사람 엄마. 그럼 우리가 다이 그 낭낭한 예쁜 목소리로 그래. 엄마한테 한번 읽어드려봐. 엄마에게, 엄마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식을 해준다니 너무 고마워요. 나도 그동안 엄마랑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수술비가 없어서 앞으로 엄마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다이야, 네가 편지 잘 썼다, 야, 엄마한테. 다 잘 될 거니까. 지금 그래. 해주는 게 나중에는 수술 잘 돼갖고 이제 막 기쁘면 눈물로. 그래, 다이 편지 봉투에서 했는 대로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응? 엄마랑 같이 행복할 수 있어. 그래. 아니,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요. 다이 이제 내일 수술인데 누구 제일 보고 싶어?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민지. 민지? 오늘 민지 보면은 내일 수술 겁 안 내고 잘 받을 자신 있어? 진짜? 민지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상한 아저씨들만 와가지고. 그러게. 우리 다이가 속상하구나. 천하! 응? 기뻐하십시오! 응? 천하! 오랑캐를 잡아왔어! 오랑캐? 오랑캐를 잡아왔어! 아주 예쁜 오랑캐를 잡아왔어! 오랑캐! 그 삼촌 주려고 사온 거지? 에헤이, 이 아저씨 좋아하는 이 아저씨가 어, 티아라. 와. 지연 제일 좋아한다면서 티아라. 야, 그러면 여기 티아라가 왔어요. 그러게. 우리 왜? 우리가 왜? 우리 왜? 왜 왔어? 보통 우리도 좋아하지. 사이야, 적은 아니지. 우리도 좋아하지. 그치, 우리. 난 청나라의 오랑캐 장수다. 다이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아니야. 수술하면은 뭐가 제일 바뀌었으면 좋겠어? 피부 색깔이랑 눈동자 색깔이 어떻게? 하얗게. 네, 하얀 피부와 또 하얀 눈을 갖고